모델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논란과 위약금만 남은 성적뿐인 만남. 대체 왜 그래? 논란 터져 위약금 폭탄 맞은 스타들 탑3. 1위 공개 3분 16초 전.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 그래? 먼저 영화 아가씨로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우 김민희입니다. 2015년 김민희는 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의 새로운 전속 모델로 선정되어 제품 화보부터 브랜드 영상, TVCF 등 브랜드 뮤즈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 2016년 6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함께 작업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홍상수가 1985년 결혼하여 아내와 대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다는 것. 두 사람의 관통은 사실 영화계 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김민희 주 주연의 영화 아가씨가 칸 영화제로 진출할 때였기 때문에 해당 영화 관계자들은 영화의 이미지를 위해 기사를 쓰지 말라 부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으로 인해 피지오겔은 전속 모델이던 김민희와 계약 종료를 통보, 그녀가 출연한 제품 영상과 화보 등을 즉시 내리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김민희에게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민희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게 되는데요. 보통 기존 위약 상황 발생에 따르면 두세 배의 위약금을 보상해야 하지만 김민희의 경우 광고 계약 이행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피지오겔 측에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기존에 지급했던 광고료를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채널A에서 방영된 풍문으로 들어쇼에 출연한 최대용 작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설 이후 김민희는 광고업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선 같은 존재가 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7년 3월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홍상수가 자신들의 간통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여 처음 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후 김민희는 의상 협찬까지 모두 끊겨 각종 영화제 참석 당시 개인 소장의 드레스를 입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째 불륜 중인 두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결별설이 돌았지만 이들은 굳건하게 관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독보적인 보이스와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가수 김태우입니다. GOD로 데뷔한 김태우는 2011년 결혼 후 새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다고 하죠. 덕분에 2015년 비만관리회사 주비스의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로 발탁되고 출연료 1억 3천만 원에 113kg 몸무게에서 2016년 4월까지 85kg이 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만에 7kg을 감량, 12월에는 23kg을 감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대망의 2016년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한 김태우는 복면가왕에 출연해 결혼지 살이 많이 쪄 노래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 25kg을 뺐습니다.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kg을 더 빼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고 언급하며 대중들을 놀라게 했고 주비스는 이 영상을 공식 홍보 영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4달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한 김태우.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1년간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만약 계약 기간 중 목표 체중에서 3kg 이상 증가한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요요가 온 김태우의 모습을 본 소비자들은 주비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주비스는 김태우를 상대로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국 김태우는 주비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며 일단락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사회나 행사 MC로 활동해 연예계의 마당발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린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박수홍 팬클럽 회장을 시작으로 MBC를 통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박경림은 한때 재치있는 입담, 사각턱, 허스키한 목소리로 예능계를 주름잡으며 수많은 광고를 찍었었죠. 그중 2001년 1월 잉스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전격 캐스팅된 박경림. 기존 화장품 광고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친숙한 이미지의 박경림을 전속 모델로 발탁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전속 모델 기간 중 박경림은 배우 김희선과 함께 출연한 SBS 토크쇼 두 남자의 쇼에서 나도 화장품 모델 했는데 언니는 잘 됐지만 내가 하는 회사는 망했잖아요 라는 농담 섞인 실언을 하게 되고 전속 모델의 말 실수 때문에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잉스 화장품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꼴이 되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잉스 화장품은 방송 이후 진짜 회사 망했냐는 문의 전화와 함께 반품 신청, 대리점 계약 해지 요청이 밀려들며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박경림을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당시 방송사와 담당 PD 등을 상대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총 30억 원의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거액의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SBS는 한 차례 정정 및 사과문 방영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박경림은 6개월간 무료로 홍보 모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잉스 화장품 측은 박경림을 모델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절감되는 유통비용의 25%는 한국복지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논란 터져 위약금 폭탄 맞은 연예인 탑3. 재치있는 입담으로 예능계를 휩쓸었 지만 방송 중 내뱉은 농담 한마디에 30억을 배상할 뻔했던 박경림을 1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